네, 법인 영업 12번째 강의 보시죠. 경영인 정기보험을 한번 보시죠. 이 우리가 앞에서 보험료의 비용 처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여기가 계약자가 법인, 만약에 임직원, 그다음에 수익자가 법인 이렇게 되는 계약이 있었잖아요. 이거 원칙은 뭐죠? 이게 보장성 보험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회사가 내고 회사로 돌려받죠? 그러니까 이건 뭐 처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까? 원칙은 내돈돈 돌려받으니까 자산 처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산 중에서도 어디로 가요? 투자 자산에 비유동 자산이고 투자 자산이고 그다음에 항목으로는 장기 금융 상품 이쪽으로 처리가 됐었죠. 장기로 보험은 장기죠. 예금은요? 회사가 가입하는 단기 예금 이런 거는 이건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근데 보험은 넣었다 하면 10년,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융 상품으로 가서 비유동 자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뭐가 있었어요? 예외가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 없어지는 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처리가 됐죠? 요거는 송금 처리가 되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 소멸성 특히, 여기 소멸성, 없어지는 소멸성은 손금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영인들이 만약에 사망하면 회사의 영속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창업하셨던 1세대 경영인 중에 상당수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상장 회사의 대기업 그룹사의 대회장님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대기업들은 끄떡 없습니다. 왜요?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 각 계열사 맡은 사장들도 다 있고, 예, 자기들이 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오너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못 내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한 방에 낼 세금이 없어서 5년 동안 6번 분할해서 내겠다, 연부연납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어찌 하든 간에 상장은 운영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어때요? 오너의 아이디어로 창업한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오너가 자기만의 뭐 개발한 뭘 가지고 특허도 내고 상표도 내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도 끌어다 쓰고